내 앞에 차가 아마 링컨이었을 거예요. 링컨인가 A8이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링컨이었을 거. 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어저께 SBS 뉴스 단독 보도에 보고 놀랬었습니다. 해외 토픽인 줄 알았더만 우리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고속도로 칼치기 운전자 냅다 차 안으로 비비탄을 쏴댔다. 그래서 댓글을 한번 쫙 읽어봤습니다. 저짓거리 한두 번이 아닐 듯 이건 면허 취소하고 끝낼 게 아니라 살인 미수범으로 구속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예, 뭐 제정신이 아니죠. 뭐 비비탄 총을, 가스총을 쭉 쏴보다 하니까. 가쁘지. 그렇지만 이 여론들이 뭐냐면 댓글들이 보면 피해자를 더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칼치기 한 놈이 제일 나쁘지만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단속도 해라. 진짜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1차로 느리게 운전하는 이기적인 차들도 반성해야 함. 과속을 용인하는 거 아니지만 주행 차선은 더더욱 아님. 그런데 여기서 또뭐먼 개소리야. 갑자기 정해진 속도로 가면 되는 거지. 저 차가 느리게 갔다는 건 어디 있냐? 110km로 그냥 달리면 되는 거지.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융통성이 없이 규정 따져가면 계속 1차로 가시오. 평생 그 밑에는 막 이런 재밌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자, 초월차로 운운하며 가속으로 계속 1차로 주행하는 놈이 비비탄 쏜 것도 웃긴데 초월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며 기분 나쁘다고 상향등 킨 사람은 자기가 왜 하이빔 맞은지도 모르는 것이 더 웃기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저 남대전 IC 근처에서 1차로 정속 주행하던 차에 뒤에서 하이빔을 킵니다. 그래 갑자기 2차로로 오더만은 정속 주행하는 차 앞으로 칼치기처럼 들어와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제 하이를 켰죠. 근데 이 차가 다시 2차로로 가더만은 속도를 낮추고, 그래서 이 운전자가 항의하려고 창문을 열어서 왜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냐 말도 끝나기 전에 총알을 따다다다다 쏘아붙는 길에 운전석 창문까지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뭐 조수석에 타신 분은 이렇게 팔에 피멍도 들어가 있고, 경찰은 보니까 이 가스 압력 비비탄 총이 어마어마하게 센 총이죠. 이런 거는 뭐 피해자분, 두 번째 피해자분은 뭐 유리를 던진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차량 번호를 확인해서 40대 가해자를 검거했다고 하네요. 이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차가 초월차로인데 1차로 속도를 내지 않고 비켜주지도 않아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가해자를 다시 불러서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적용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화가 나도 이 분노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총을 쏴보면, 와, 내가 만약에 가고 있는데 1차로 정속주행차가 있다. 막 급해 죽겠는데, 화가 난다. 하이팅 가는데도 안 비킨다. 그래갖고 총을 좀 쏴왔다. 와,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거는 큰일 나죠. 범죄죠. 살인미수죠. 이거는 정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뒷차가 앞에 2차로를 좀 비켜달라. 하이를 튕겼을 때, 왜안 비켜줬는지, 안 비켜주고 그대로 고집을 했는지, 그 1차로 계속 달리면 안 됩니다. 1차로 그렇게 달리다 보면 이것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1차로 정속 주행은 하지 마시고 뒤에서 하이킥 가면 차가 뭐내 차보다 안 좋든 좋든 기회 주십시오. 2차로로 빠졌다가 다시 1차로 들어왔다가 추월하고 다시 2차로로 주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피해자한테 질타를 하는지 이분들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뭐이 비비탄 총 쏴는 사람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저 서울에서 심야에 내려오다가 1, 2차로에 싸우는 걸 직접 봤습니다. 아, 진짜로 막 잘못하면 치고 박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보면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앞에 차가 아마 링컨이었을 거예요. 링컨인가 A8이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링컨이었을 거. 앞에 요 봉고차가 계속 막한 10분, 20분을 1차로에서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링컨 운전자는 뭐 이때까지 하이는 안캔것 같아요. 그냥 내가 뒤에서 살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봤는데 이분도 많이 급했겠지. 들어오세요, 가세요. 이거는
이어줬습니다. 뭐 깜빡이도 잘 켜시더라고요. 그냥 뭐 따라가 봤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니까 뭐 2차로로 빠지는 거예요. 방향지시는 잘 켜. 여기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치는 거예요. 2차로로. 다음 영상. 싸운다. 고무차고. 이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막 이 욕을 막 씨를 막 상향등을 이제 이 봉고차가 이제 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차고가 조금 높은 차에서 상향등 켜면 더 죽습니다. 내 눈까지 부셔 가지고 뒤에서 난리가 났는 거예요, 봉고차는. 새벽에 차가 아무것도 없는데 승용차가 2차로로 잘 가더라고요. 이 운전하는 조금 바쁜 것 같았지만 그래도 1차로 달리다가 2차로 빠져가지고 주행하다가 추월하고 이런 걸 정확하게 했는데, 봉고차 운전자는 속도는 뭐 규정 속도는 지키면서 더 천천히 갔지만 그대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 고집을 그냥 피우고 간 것 같아서 저는 이 승용차 운전자분이 더 운전을 잘한다 판단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못했을까?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애초에 1차로 정속 주행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렇다고 폭력을 하려 하고 이런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거 아주 나쁜 거니까 상품권을 보내주시든지 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 제 채널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볼 수 있게 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또 공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